담양 창평의 한 예비군 훈련장 입구입니다.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려고 대학생 60여 명이 갓길을 따라 줄지어 걸어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한 SUV 차량이 돌진해오면서 대학생들을 덮쳤습니다. 이 사고로 대학생 5명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16명이 타박상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5명 왔다 갑니다. 한 분이 늑골 골절 이부자였대요.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런가 이부자고. 사고를 낸 차량은 해당 부대 예비군 지휘관 A씨가 운전했습니다. 이 지휘관은 군 조사에서 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. 음주는 이제 확실히 아닌 걸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됐고요. 병원 진료를 좀 받으려고 나가던 중이었답니다. 이제 나가던 중에 이제 차량에서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거 주술용 하다가 뭐 전방 주시 태만이겠죠.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훈련 참가자들은 사고 후 적절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군 헌병대는 A씨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